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걸 밝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밝히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국민이 저항하면 밝히겠죠. 그러나 국민이 저항 안 할 걸로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돈이 아니,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과분하다고 그렇게 질책을 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윤 대통령도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 두고 뭡니까? 이 일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덮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야무지게 덮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는 이벤트가 인요한 씨를 등장시켜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여러분들 가동하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홍길동이를 데려와가지고 혁신2를 여러분들 이벤트를 벌리겠습니까? 아니면 의사들을 때려잡는 의료개혁2를 시즌2를 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며칠 사이에 뭔가 국민들의 이런 눈을 돌리는 그런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겠죠. 예.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한 완전히 한국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상태를 보면은 예. 암담함이라기보다도 낙담이라기보다도 야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10년째 부정선거를 계속하는 나라가 있을까? 10년째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주도하는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10년째 선거 부정 방법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국민들을 대지 괴로웠으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할까? 아니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으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예? 사전투표 조작 기술도 신기술 좀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덮고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부정선거가 10년째 일어났는데 그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깔아뭉개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온 거예요. 그 서울법대 13년 아래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미쳐도 이만저만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덮을 겁니다. 그럼 그 윤 대통령이 덮을지 안 덮을지를 어떻게 하냐. 예. 오늘 아침에 4월 11일과 12일 사이에 예. 중앙선거관리의 서버를 국정원이 조사했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나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증거를 다 인멸시킬 겁니다. 예.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성패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한심한 인간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덮게 되면 그냥 나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당신이 공범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덮을 겁니다. 난 덮을 거라고 봅니다. 예, 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덮으면은 그냥 공범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